오늘의 주말 방해 요소, 펜드스코프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ED3, 니콘에서 나온 ED3고, 나온 지는 꽤 됐죠. 네, 하지만 상태가 굉장히 좋고, 옛날 필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그 시대 수준에서 렌즈를 깎을 대로 정말 잘 깎아가지고, 지금에 나오는 필드스코프와 비교해도 성능은 나쁘지 않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직시형도 하나 더 구했습니다. 그래서 경사형이랑 직시형 서로 비교할 수도 있겠죠. ED 렌즈를 사용했죠. 적응선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ED라고 적혀져 있고, 빨간 띠를 두르고 있어요. 논 ED 버전은 빨간 띠가 아니라 여기가 갈색 링으로 되어 있고, 오리지널 렌즈 캡은 그냥 이렇게 뚜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후드는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고요. 클립감 있고, 그 다음에 헬리케일 방식의 초점 노브. 뭐, 묵직하죠? 그리고 아이피스는 조금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고, 30배에 대응하는 YDM-C2 아이피스입니다. 굿 디자인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발받침이 조금 앞쪽에 있어요. 뭐 구조상 어쩔 수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 그냥 삼각대에다가 체결을 하면 무게중심이 맞지 않죠. 그래서 롱플레이트를 하나 달고, 근데 롱플레이트를 닿는데 앞에다가만 달면 얘가 사용하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엉덩이 받침을 하나 구했습니다. 조금 가공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구하시게 되면 충분히 다루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ED3 직시형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요 부속 링크 달아두실 테니까 한번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받침 해주시면은 더 안정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직시형은 얘가 돌아가지 않아요. 볼게요. 경사형은 얘가 나사로 되어 있어서 클립감 있게 돌아옵니다. 만약에 직시형도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하나 더 구해가지고 이렇게 안폭 조정할 수 있게끔 되니까 쌍안경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은 조금 아쉽죠. 자, 아이피스 볼까요? 아이피스는 나사식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아이피스를 만약에 교체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아이피스를 하나만 산다라고 하면은 나사식만큼 튼튼한 게 없으니까 이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근히 그냥 잃어버리기 편해요. 잃어버리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잃어버릴까봐 100으로 1000으로 약간 마찰력을 줬고, 아이컵은 1단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눈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재밌는 건, 둘다 30배 아이피스인데, 레터링이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성능 차이는 없겠지만, 어느 게더 먼저 나오고, 어느 게좀 나중에 나왔는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보지는 않고, 제 나름대로의 추측인데, 얘는 82mm에 38배로 대응하고, 50mm에 20배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얘는, 50mm에는 없고요. 78mm에 38배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어요. ED78이 ED3보다 먼저 나왔고, 나중 ED3가 나온 다음에 ED8이가 나왔으니까, 78mm에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50mm에 대응하고, 50mm 정보가 없는 거 보면은, 얘가 먼저 나온 거고, 얘가 나중에 나온 거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고. 경사형은 왜 엉덩이 받침이 없냐면, 엉덩이가 얘는 조금 더 빵빵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는, 부속을 아직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직시형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사형이 좋으냐, 직시형이 좋으냐, 물론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시 때문에 경상을 구했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사용해 보면은 저는 직시형이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대상 도입도 조금 더 빠르고요. 그리고 길이 차이는 나지 않죠. 길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얘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의 이 부피 때문에 얘를 갖고 다니는 것도 조금 더 직시형보다는 얘가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더라. 네, 뭐두개다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사용하면 되겠죠. 성능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ED3 필드스코프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